산으로, 계곡으로, 또 이렇게 바다로 휴가객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가지를 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렌터카 업체, 차를 빌리러 가는 겁니다. 차를 빌리고 나서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제주도로 떠난 A씨. 큰맘 먹고 국산 대형 세단을 빌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반납돼 사달이 벌어집니다. 안 되는 소리도 없고 그냥 밑에 손을 쓱 넣으면 어디 밑에? 앞범부 밑에요. 페인트를 싹 닦아내갖고 아니 여기 끊겼지 않느냐 저한테 그래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죠 그거는요. 아니 그러면 처음 차를 빌릴 때는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가지 않으셨었어요? 당연히 찍었습니다. 다 찍었는데도 누가 앞범부까지 그걸 다 찍었냐 이 말이죠. 앞범부 밑에까지? 그쵸. 전부터 있던 흠집을 뒤집어 씌운 것 같아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상을 못하겠다는 A씨의 렌터카 업체는 소송 카드를 들입니다. 공항에 갔지만 시간이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갔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제가 겁도 나고 싸울 자신도 없고 법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만 원을 온라인으로 주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 부담금이 없는 완전자차 보험을 선택해도 바가지를 쓰기도 합니다. 돌에 튀었나 봐요. 그래서 한 나뭇잎 요 정도로 긁힌 정도였습니다. 범퍼? 네네. 완전자차에 가입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관에.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등급의 보험이 있긴 있었어요? 그 퍼펙트 자차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약관을 가지고 장난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수법은 범퍼죠. 아, 네. 이 범퍼. 그렇죠. 예. 여기 외관은 까지지 않았는데 예. 요 밑에 부분 보면은 살짝 이렇게 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 좀 예. 이렇게 까끌까끌하네요. 예. 근데 고객들이 많이 내기도 하는데 요거 갖다가 뭐 운행에 지장이 없죠. 없는데 요거 갖다가 수리비를 뭐 4, 50만 원씩 뜯어내는 경우도 많죠. 사장님도 그러세요? 저는 안 그럽니다. 예. 아, 그럼 이거 말고 또 휠도 많이 네, 하잖아요. 휠도 뭐 휠도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렇게 우리 차들 다 멀쩡한데 이렇게 이제 주차기 쓰는 휠이 있어요. 아 여기 딱 찍혔네요. 예, 예, 예. 이거 휠 하나에 뭐 복원한다고 20만 원을 뜯어간다든지 30만 원을 뜯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이거 거는. 새로 가는데 얼마인데요? 새로 교환하면 한 10만 원 초반 정도면. 이런 일을 피하려면 빌릴 때 차를 깐깐하게 봐야 합니다. 직원이랑 같이 차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랑 같이 해서 땀 말 나오지 않게끔 하자. 네네. 예. 특히 또 이 밑에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물론이고 이 밑에까지요. 네네네. 그런데 이 밑에까지 볼 이런 어떤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찍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 사람 꼼꼼하게 보는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일 수리비를 줄 때 주더라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리를 일단은 하라고 한 다음에 수리가 적정한지 그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면 그때 수리비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 수리비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발품을 파셔야 되는 게 뭐 수리 내역서를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가까운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를 가서 이게 적정하게 이 부분이 수리된 게 맞는지 한번 좀 봐달라고 하시면 적정한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수리가 됐는지에 대한 사진까지도 받아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에 몰지각하는 가게. 여행객들은 휴가지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